이런 아이백도 만족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이 막 광고를 하면서 많이 나오는데,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든지 조금 잔주름 정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게 비포고요. 이걸 발라서 한 4~5분 두면 이 정도 펴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로 이렇게 펴지는 것이냐. 피부 고민 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요즘 바이럴 마케팅으로 굉장히 눈에 띄는 이렇게 눈 밑주름 아이백이 쫙 펴지는 아이 세럼을 바르기만 해도 눈 밑 아이백이 쫙 펴지면서 눈 밑주름이 이렇게 올라붙는 그런 기적과 같은 제품들이 온라인상에서 갑자기 눈에 많이 띄고, 제가 얼마 전 코스트코에 갔을 때 그 스트라이백틴에서도 그 아이크림 중에 인스턴트 리프트 즉각적으로 펴준다는 그런 제품이 팔고 있어서, 이것이 완전 새로운 것은 아님에도 왜 이렇게 갑자기 눈에 많이 띄나 생각을 해보니,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마스크를 완전히 안 쓰잖아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가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벗어 던지기 시작을 하니까 마스크를 쓰는 동안 관리 안 했던 얼굴이 2년 동안 정말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훅 패이고 처지고 아이백 생긴 것을 갑자기 메이크오버 할 수 있게 이런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기 때문에 광고도 눈에 띄고 제품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을 안 하고 광고를 보거든요. 저한테 보여지는 광고가 새로 나온 화장품 광고 이런 게 많이 붙기 때문에 제가 정보 얻는 차원에서도 광고를 보는데, 정말 엄청나게 쫙 펴진 비포 애프터가 직접 시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여러 제품들이 당장 클릭하라고 하면서 파는 거예요. 이게 좀 스캠인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스턴트 리프트라는 게 완전 거짓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인스턴트 리프트 되는지, 어떤 성분으로 되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 제품이 좀 더 믿을 만한지 온라인상에서 갑자기 떠서 보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제품을 권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딱 맞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나, 저도 이전 사용 경험에서 이게 저한테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5분 있으면 쫙 펴진다 이런 광고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눈에 띄어서 제가 지금 살펴보는 것인데, 이게 비포고요. 이걸 발라서 한 4~5분 두면 이 정도 펴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로 이렇게 펴지는 것이냐, 정말 풀을 바른 것이냐. 이런 제품들이 성분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소듐 실리케이트,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이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브랜드별로 다른데 펩타이드와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스트라이백틴에도 소듐 히알루로네이트 들어있고, 디펩타이드, 헥사펩타이드, 팔미토일, 트리펩타이드 뭐 여러가지 펩타이드가 들어있고, 메이크업을 안 했을 때 조금 더 후기가 괜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게 약간 스캠인 거예요. 이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런 광고가 막 튀어나오는데, 이걸 보세요. 이게 스캠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게 이런 회사죠. 이 미라아이즈, 이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유튜브 광고에 나오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된다고요? 다 성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소듐 실리케이트 미네랄 계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뭔가 점토류처럼 찰흙이 굳는 것처럼 얼굴을 당겨서 펴주는 것이죠. 거기에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3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뭐 비포 애프터도 쭉 있지만 이런 유튜브 광고 바이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여기 무슨 회사 정보가 없어요. 무슨 회사다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팔고 빠지는 거라 이런 것을 믿고 구입을 하면 안 되고, 만약 이런 제품을 산다면 코스트코에서 지금 할인하고 있는 30F라는 스트라이백틴을 사던가, 아마존에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인 그런 제품을 사던가.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아이백이 여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 원조격에 가까운 제품이 이 인스타톡스라는 거예요. 이게 시리어스 스킨케어라는 회사인데요. 이 제니퍼 스텔론이 실버스타 스텔론 부인인데,
제가 셀럽 부인 중에 이렇게 평생 열심히 일하는 여자는 이 사람 처음 본것 같아요. 뭐 열심히 일한다는 기준이 뭐냐면 예전에 정말 홈쇼핑에도 엄청나게 출연을 한 거예요. QVC 같은 그렇게 홈쇼핑에 자기 브랜드 들고 마치 쇼 호스트처럼 그렇게 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아,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회사 대표 제품이 이 인스타톡스입니다. 아이백이 심하다가 펴져 있고 이 제품도 레티닐 팔미테이트 레티놀이 들어있다 뭐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다 하지만 결국 이 펴주는 그것은 소듐 실리케이트,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이런 성분이죠. 여기 징크 글루코네이트, 코퍼 글루코네이트도 들어있고 그런 계열의 제품 중에 성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굉장히 베스트셀러예요. 뭐 아마존에서도 꾸준히 팔리는 제품입니다. 리뷰도 꽤 달려있어요. 인스턴트 리프팅 아이세럼 중에 유명한 것 하나가 이 리메스카입니다. 이 리메스카가 튼살 개선으로 유명한 회사죠. 식약청 허가를 받은 튼살 개선 크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를 많이 하는 회사 제품 중에 이 리메스카 아이백 크림 눈밑 지방 펴주는 이것도 비슷한 성분인데 이 리메스카가 벨기에 회사일 거예요. 인스턴트 커렉티브 스킨케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고쳐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발라서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몇 분 지나서 펴진 날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꼭 이런 광고가 나올 때는 다 비슷해요. 이렇게 시간을 1분을 두고 이 아이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제 이불을 지금 바르잖아요. 시간 카운트를 하는 거죠. 1분이 되면 이쪽 바른 쪽이 얼마나 펴지는지 이제 구분을 해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이런 애프터에 만족을 안 해서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여기는 3분을 기다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아이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렇게 발라서 3분이 되면 이렇게 펴졌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마그네슘 실리케이트를 이제 점토 광물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펩타이드 복합체가 결합되어 있다. 이 브랜드 사용 설명은 바르는 대로 스킨케어를 다 발라라. 선크림을 바른다면 선크림까지 다 바르고 메이크업 전 단계에 리메스카 아이백 제품을 발라주라는 것이죠. 잘 펴지 않고 바르면 백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백탁이나 뭉침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톡톡 두드리듯 바르고 2분 정도 얼굴을 움직이지 않는다, 찡그리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당겨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쪽을 바를 때는 또 속내에 묻어있는 잔여물을 닦고 시작해라. 이게 굳으면 뭔가 그 선크림 백탁처럼 되니까 그 점을 주의해야 되고 바르고 나서 화장을 하라고 하지만 역시 오일 성분이 많이 담유된 화장품으로 화장을 할 때는 제품의 효과가 감소시킬 수가 있다. 하루에 한 번 사용해서 4주 사용하고 일주일 정도는 또 쉬어주라고 합니다. 이건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사용해도 좋다. 만약에 이런 제품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매일 사용하는 거는 권하지 않아요. 뭐 풍선을 이렇게 불었다가 풍선이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부풀었다 빠질 때 잔주름이 또 늘 우려가 있고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테이프로 땡기고 외출을 할 수도 있는 그 판국에 조금 아이백을 제거하고 싶을 때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처음 발랐을 때 만족스럽지 않고 여러 회차 사용을 해서 본인한테 맞는 양과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리메스카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인 그 튼살 크림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튼살 크림 발라서 소용없다 소용없다 하지만 28일 만에 이 정도 효과가 있다. 항상 이런 제품을 쓸 때 문제가 뭐냐면 애프터에 만족하질 않아요. 이걸 시작점으로 보는 거죠. 이게 완전히 없어져야 만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류의 화장품이 사람들을 100% 만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80kg가 70kg까지 빼기는 좀 쉬울 수 있는데 왜 55kg가 50kg 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 상태가 말끔해지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는 거죠. 만족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이 막 광고를 하면서 많이 나오는데 또 메이크업을 해야 한다든지 조금 잔주름 정도 가지신 분들에게는 큰 만족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이백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콜라겐이 꺼질 때, 피곤할 때, 눈밑이 쏙 들어가면서 이렇게 밑에 백이 생기는데 이 아이백이라는 것은 생기면 해결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제가 작년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때 홈케어로 니라 레이저도 3개월 사용하고 그때부터 붙인 아이패치를 지금까지 붙이고 있어요. 이런 인스턴트 리프트라는 제품들을 이전에 사용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나 제가 가진 정도의 눈가
부름에는 크게 만족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회사들의 광고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심하게 부풀려진 아이백, 쑥 들어간 진한 주름에는 인스턴트 리프팅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몇몇 제품들은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이런 제품들을 초창기에 사용해본 제 후기를 말씀드리면 이게 그렇게 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풀을 발라서 풀이 굳으면서 쫙 펴지는 것, 점토 찰흙 같은 것을 얇게 발라서 그것이 드라이되면서 잡아당기는 원리인데 그 느낌이 피로포 팩을 했을 때처럼 그렇게 편하지 않은 감도 있고 양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상당 부분 메이크업과 함께 했을 때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인스턴트 아이리프트 제품 자체로 이렇게 쫙 펴놔야지 다른 제품과 섞이면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조금 더 보습이 되면 이제 그렇게 쫙 당기는 느낌이 줄어들거나 또는 메이크업과 레이어링 했을 때 화장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브랜드별로 메이크업 할 때 어떻게 사용해라 이런 지침사항이 있지만 역시 그 조합을 딱 맞춰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런 종류의 제품을 제가 추천하는 아이템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아이백 고민으로 인스턴트 리프트 제품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오래된 회사 리뷰가 많은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광고 중에 막 시간을 재면서 몇 초에 쫙 펴지네 이런 것들은 그 웹사이트에 가보면 참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드라마틱한 효과보다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을 고르면 이게 비슷한 원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몇 번에 거쳐서 사용하는 방법과 양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조절하면서 맞춤형으로 사용법을 익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루틴을 찾아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제품입니다. 실버스타 스텔론 와이프 그 시리어스 스킨케어의 CEO 제니퍼의 인스턴트 리프트 제품도 홈쇼핑에서도 엄청 많이 팔던 제품이에요. 뭐 아직까지도 제품이 나오고 있고 리메스카 제품도 리뷰가 많이 달려있는 베스트셀러 제품입니다. 이게 8시간 지속된다고 하지만 이게 3-4시간쯤 지나면 조금 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케어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에도 이 눈밑 테이핑은 꼭 붙이고 잡니다. 뭔가 케어를 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날 아침 상황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에요. 요즘 온라인에 뜨는 광고를 보니 마스크를 벗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늘어진 주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마 우리가 영원히 가리고 다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이 눈가 주름이 처지고 늘어지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홈케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만나요.